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 시리입니다. 오늘 날씨는 장마철답게 비가 오다가 또 개었다가 또 흐립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그죠? 아니 이제 장마 끝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장마 끝나고 불볕 떨기가 시작되면 힘들어집니다.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한낮에는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쉬어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4개 남았어요. 킬러들이. 이 빈칸 문제도 보면은 짧은 거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긴 거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를 맨 나중에 푸세요. 가끔씩 쉽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시험 문제를 다 내놓고 보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 난이도를 좀 올리자. 그럼 올리기가 가장 좋은 게 이 문제입니다. 선지로 나오는 단어들을 어려운 걸로 다 바꿔버린다고. 그럼 정답률이 쭉쭉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 문제를 맨 나중에 푸시고 문장이 들어가는 거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긴 거 들어가는 거 풀고 이거는 맨 나중에 푸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맞추면 좋아하고 틀리면 슬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읽으면서 머리 좀 쓰세요.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죠. 요지를 파악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빈칸에 들어갈 거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영어로 넣어봅니다. 만약에 자기 영어가 짧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한국말이라도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선지를 봅니다. 이게 automatically 돼야 돼요. 몸에 체화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속도가 안 납니다. 이거를 이제 실전에 가서도 2, 3분 안에는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자동화가 몸에 익지 않으면 고득점이 힘듭니다. 아시죠? 재수생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trying to establish, 수립하려고 노력할 때, 뭐를?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Digital preservation, digital를 알 거고, preservation, 보존입니다. 디지털 보존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이 addres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주소 명사로 할 때 그 다음에 동사로 할 때는 호칭을 부르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처럼 deal with 다루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전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두 바닥에 걸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고3인데 고2라도 address 나왔는데 주소라는 뜻밖에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뤄줘야만 하는 첫 번째 문제는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당신이 사실상 무엇을 preserve, 보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쭉 갑니다. This is clear. 이것은 명확하다. 어디에서? In the analog environment. Analog environment. 이거는 뭔지 아시죠? Analog 환경인데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기 전 선생님 어렸을 때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주 오락거리가 뭐였냐? 책 보는 거였어요. 책. 종이로 된 거. 책. 그런 걸 이제 analog environment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analog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analog 환경이라는 것이 physical medium 물리적인 매체에 inextricably 뺄 수 없게끔 분리가 안 되게끔 fixed 고정된 정보 내용물이 그 물리적 매체에 분리가 될 수 없게끔 결합된 그런 analog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책에서 글자를 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분명한데 in the digital environment, digital 환경에서는 the medium is not part of the 밑줄.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네요. 약간 성의가 없습니다, 이거. 나는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는데. 응? 보세요. 수능 가면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요 위에 지금 the analog environment 하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the digital environment 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건 뭐도 알잖아, 그지? 응?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그 매체가 is not part of the 뭐 들어가 있어 여기?
여기 나왔던 이거 The information content 정보 내용물의 일부가 아니다. 그죠? 응? 풀리지 그지? 안 풀린다고? 모르겠다고? 그럼 밑에 쭉 보겠습니다. 아, best stream 이거 몰라도 되는데 컴퓨터 용어입니다 이거. binary sequence하고 동의어예요. One more time. Best stream 이거는 binary sequence. 제 영상을 지금 영상으로 보지만 이거를 코드를 보면 0 아니면 1이죠. 무슨 말인지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영상이지만 코드로 돼 있는데 0하고 1밖에 없다고. 그걸 지금 best stream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컴퓨터 코드가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어느 컴퓨터에게나 looks the same. 똑같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전화기에서 보나 랩탑에서 보나 태블릿에서 보나 똑같겠죠 그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그것이 읽혀지는 미디어 매체에 상관없이. 미디어는 여기서는 언론이 아니고 미디엄. 이거 매체의 복수형입니다. 미디어 이게 매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나 랩탑이나 태블릿 PC나 그런 것들 다 총칭해가지고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 physical carrier. 여기 physical carrier 이것도 medium하고 동의해요. 매체. 전화기나 랩탑이나 태블릿 PC나 매체가 as necessary 필요하다. But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원천이 되는 매체들이 can be read 읽혀질 수 있는 한에는. 여기 bit perfect copy 이거는 exact same copy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사본.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은 컴퓨터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마우스로 right click 해가지고 copy 해가지고 paste 하면은 똑같이 복사가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만 analog 환경에서는 우리는 꼬마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에다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다녔는데 카피를 하다 보면 똑같이 녹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튕긴다고 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복사들이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cheaply 싸게 그리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cheaply도 아니죠. 무료죠 그죠. 컴퓨터에서 복사하면 on other devices 다른 기기들로 뭐 하면서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diminishing 하면 없어지는 줄어드는 중요성 원래 가지고 있던 기기의 preservation 보존을 덜 중요하게 만들면서 덜 중요하게 만들었죠 그죠. 유튜브 앱만 깔려 있으면 만 원짜리 중고 전화기로도 재방송을 볼 수 있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이 digital 정보를 carry는 운반하다가 아니고 보존하고 있는 물리적 장치가 media 장치가 are quite delicate. 아주 많이 delicate 섬세하다. 여러분들 학교에도 서버룸 있죠? 있을 거야 아마. 가보세요. 한여름에 이제 들어가면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버들이 delicate 아주 섬세하고 고장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섬세하냐면 relative to most analog media 대부분의 analog 매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책 같은 거는 썩지도 않죠 그죠. 한 30년 지나도 색깔만 약간 변하지 썩지도 않고 막 던져도 끄떡없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컴퓨터 서버들은 섬세하다. 컴퓨터 서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it is expected that 대리아가 예상된다. 뭐가? digital information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digital 정보들이 여기 necessarily 나왔습니다. 이 necessarily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부정문에서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몰랐으면 사전 찾아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러므로 digital 정보들이 migrated 할 필요가 있다. 이 migrate 하면은 이주하다 라는 뜻인데 이주하다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이동되다 그죠?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하나의 매체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이동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migrat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 관련 일을 하게 되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ongoing 지속되는 보존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서버가 오래된다, 그래서 하드드라이브가 튕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기계를 사가지고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드드라이브가 고장나면 거기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백업을 하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기든지 둘 다 하든지 그겁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문장 보니까 not A but B 구조네요, 그죠? A가 아니라 B다. It is not the media itself.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at need to be preserved. 보존될 필요가 있는 그 미디어 매체들에 있는 그 정보이다. 그러니까 하드드라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드드라이브 안에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다. 우리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니까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읽고 풀어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 잘못 나왔어요, 그지? 수능 가시면은 이 앞에만 읽고 풀리도록 안 나올 겁니다. 일단은 스탑하시고 요지 한번 말해보세요. 소리를 내가지고 말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응? 옛날에 애널로그 환경에서는 미디어 매체하고 그 데이터하고는 분리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하고 그 데이터하고 분리가 된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지 그 매체가 아니다. 기계가 아니다. 그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를 딱 보니까 나는 딱 보고 이게 여기에 the information content 정보 내용 데이터, 그죠? 정보 내용이 그 기계는 그 매체는 정보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message 이게 가장 가깝고 나머지 단어들은 이거하고 비슷한 게 없죠, 그죠? 그지? 그래서 3번 딱 찍고 갔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올 거예요. 점쟁이 아니냐고? 점쟁이가 아니고 나처럼 기출 분석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 압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 맞췄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숙제는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